매일 해가 울어. 넌 왜 이렇게 우니? 해가 매일 울어? 매일 울어. 에브리데이 우는 거야, 해가. 뭐지? 해운대. 아. 대선배님한테 이런 친구야. 깍듯한 친구들이 오신다. 야, 탄식 친구 됐다, 탄식 친구. 뭐지? 해운대. 정신 차려야겠네, 집주인이. 맞습니다. 아니, 서울 근교에서 이런 데를 어디 보기 쉽지 않아요. 아, 여기 지금 물 들어오기 시작했네. 오, 갈매기 신기해. 물 많이. 아니, 근데 화면을 왜 이렇게 이쁘게 찍으셨어요? 아니, 이뻐요. 아니, 이제 우리... 너무 예쁘게 찍으셨어요. 아니, 같이 지금... 간 재료가 안 좋다고 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유, 재료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요. 와. 여기는 인천 사람도 몰라. 바다 보여주신다고 하잖아. 조금 있다가 회 먹으면서 좀 있으면은 바다가 돼요? 네, 바다가 금방 된다니까. 아, 짰네. 좋지 않아요? 짰네? 짰네. 생선 말린 거. 저게 뭐 말린 거냐면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망둥어, 망둥어. 이거 아무 데서나 구경 못해. 갈매기랑 좋잖아. 응? 이거 이거. 이거 어디서 봐? 자꾸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자꾸 강요해. 아니, 무슨 강요야, 저게. 강요한다고. 인천에 놀러 왔으니까 유명한 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도 연아 누님 의견을 알겠는 게 얼마나 이뻐, 저 뷰 봐. 아니, 굳이 나는 뷰를 안 보고 싶은데 야, 이건 숭어 말린 거, 야, 이건 오징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사실 관심 없는 여성분들은 싫어하잖아요. 은하 씨, 남자친구가 생선 가게 돌아다니고 보기 싫은데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딴 데 가자. 그러니까. 연아 형,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잠깐 가자. 미안한 거 아직 가지 마시든가. 화장실 가지 마시든가. 말이 막 하시나 그런지 자꾸 인효가 되네. 아, 네. 미안스럽네. 아, 힘들어, 힘들어. 벌써 지치셨어. 근데 물이 언제 들어오고 어디가 바닷가라는 거야? 뭘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형님. 자꾸 열리네. 날씨 좋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남자만 지금 추억에 젖었어. 알겠어요. 되게 초긍정적이시고 초소하신 것에 행복을 느끼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런 스타일이야. 무슨 뭐 내가 뭐 큰 데 가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물이 안 들어오니까 날씨 행복을 느끼시고. 아니, 물이 미리잖아요. 나만 좋은 건가? 좋아요. 특이하고 좋네요. 이번엔. 네. 여기가 뭐예요, 이름이? 여기가 북성포구. 북성포구? 네, 북성포구. 여기를 인천 사람들은 똥바다라고 그랬어, 똥바다. 여기는 인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포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꾸 형이 대고 하니까 짜증이 잊혀라. 난 거예요, 지금. 먼저 들어가시고. 근데 얼굴 진짜 표정이 안 좋네. 네. 네. 좋다. 여기가 좋아. 너무 막아. 여기, 일로 와봐요. 연아, 무도적인 게. 보고 본인이 땡기는 거 그거 고르면 되니까. 이거 소라 회 먹어봤어요? 소라 먹고 싶어요. 소라 회로. 소라. 소라 하나 시키고. 어머니, 소라 회로 먹고 싶은데 회 먹어도 되나, 어머니? 삶아먹어. 그치? 날이 더워져서. 겨울엔 괜찮은데. 소라 좀 삶아가지고 둘이 먹을 거 하고 회. 회 먹을 거니까 광어? 예. 네. 회는 광어지. 엄청 맛있지. 물어보지도 않고 광어랑 이런 걸 막 고르시네요, 그냥. 아, 여기 좋다. 광어로 결정하셨네요. 근데 이런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도 계시죠? 맞아, 이런 나쁜 리드하는, 남자 스타일. 네. 리드하는. 이게 나쁜 남자예요? 다 해주고 싶은데? 와, 진짜 원치 않은 걸 해주니까. 이런 스타일이신데요. 와. 실내에서 이렇게 집에서 봤을 때랑 또 나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아, 진짜로. 밖에서 보니까 더 이쁘네. 영혼 없는 말씀하실 때는 딴 데 시선 피하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 수줍으니까.
일단 그래도 좀 정부치고 살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 아까 그 방에 들어갔는데 네. 배터리도 있고 네. 전구도 있고 네. 손톱깎이는 여기 있는데 샴푸도 같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감히 어떤 게 쓰시는 거고 안 쓰시는 거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제가 임의를 그걸 건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저 방주인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자기네가 그 자기 방만큼은 그냥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지켜주자고. 그러니까 내 방은 내가 알아서. 아니 청소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청소해 주시면 안 돼요 들어갈 큰, 방에? 큰 방이요? 큰 방은 되게 깨끗한데? 아니 왜냐면 되게 깨끗하지 않던데요? 큰 방이요? 네. 큰 방 저 최상인데? 당황한 게 아니고 지금 최상인데? 왜 최상 아니던데? 입주 청소를 최소한 해주셔야죠. 아 그러면은 내가 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좀 당황스러워 갖고 내가 지금 이름 뭐예요? 아, 너무 나쁜 남자. 아, 연아야. 솔직한 거 내가 일단 거기 그 저기 뭐야 그 샤워하는 데 있죠. 뭐 칫솔, 뭐 스킨 로션 다 빼고 바닥 청소랑 가구 위에 먼지 같은 것들. 바닥 청소하는 게 없을 텐데. 물수건으로 닦는데. 아 제가 청소포 갖고 왔어요. 혹시 포미가 실수할까 봐. 아 잘됐다. 그리고 드릴 테니까. 왜? 입주 청소 해주세요. 저 왜 웃는 거예요? 아, 저 형님 제가 봤을 때 저 누님도 약간 이상해요.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양쪽 입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름 한번 쳐봐야겠다. 검색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전 해봤는데 아까 생일 12월 26일이세요. 나 24일인데. 어 12월 달이에요? 오 이틀 차이네. 네. 그럼 겨울까지 우리 집에 살면 같이 생파하면 되겠네. 24하고 내가 26이니까 25일 날 딱 하면 되겠네. 항상 그렇게 강요하세요? 오,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면 되겠다 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질문을 해달라고. 아, 아니 내가 남자친구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아니, 아, 그쵸. 네. 저, 왜 자꾸 저를 남자친구로 이렇게 길들이려고 그러세요? 아 자꾸 내가 뭔가 의지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뭘 제일 잘하세요? 나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 그 아재 개그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아, 아재 개그? 아니, 회 나오는 동안에 우리 상렬이 형의 아재 개그 궁금하다. 매일 해가 울어. 넌 왜 이렇게 우니? 해가 매일 울어? 어, 매일 울어. 에브리데이 우는 거야, 해가. 뭐지? 해운대. 아. 대선배님한테 아... 친구야. 깍듯한 친구들이 있는데. 야, 탄식 친구 됐다. 탄식 친구. 뭐지? 해운대. 뭐 맞잖아요. 뭐 아니 내라면. 그렇네요. 또 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그 제일 야한 저 식물. 뭘까? 정말 어우 너무 야해. 벚꽃. 벚꽃? 아 비슷했는데. 뭐지? 세상에서 가장 진짜 야한 그 식물이야. 버섯? 아. 제일 야한 식물. 그거 좋아하네. 우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예. 네. 어머니. 어 회 나왔다. 입장. 와.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 우리 여친이들은 오. 회 좋아하나? 아, 완전 좋아요. 아니, 저도 원래 완전 좋아하는데. 와, 광어 봐. 소라. 와, 맛있겠다. 와, 바닥까지 먹어. 요거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를 가위로 빼죽한데. 내 여자만 이게 잘 먹겠습니다. 내겨주는데 이게 내 여자가 아니니까. 내 남자였으면 먹었는데 제가 그렇지. 내 남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딱 바리케이트 바로 치시네. 아. 그러세요? 회 맛있어요. 회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얘도 하나 먹어봐요. 그러니까 저기를 데려가시려고 했던 이유를 알긴 알았는데. 하고 요거만 해줄게요. 찔리니까. 오면 맛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겠죠? 살 좀 진짜 잘 짜시네. 아, 회를 그냥 두툼하게 그냥. 와, 회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 네? 한창 식성 좋을 때는 회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볼 때 정말 젓가락으로 아 빨래 널듯이 네,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건데 그거 많이 되게 좋아해요. 많이 드세요. 천천히
아 뭐? 원래 손을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원래 그러시는 거죠? 콧물이 콧물이 입술로 들어가기 전에 닦아야지. 아니 뭐 이렇게 흘려 아침부터. 성격이 엄청 털털하시다. 근데 제가 옛날에 네. 연애 잡지에서 봤는데 네. 굳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아니 우리가 네. 그쵸, 남녀 사이가 아니야. 난 집주인이야. 아니, 남녀 사이가 아니어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형님. 와. 뭐 이렇게 흘려, 아침부터. 자꾸 나오고 흘리네요. 근데 나도 공감해. 왜 나도 해요? 거기 왜 나를 껴요? 아니, 공감을 한다니까. 이상하게 공감받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아니, 아니, 연식이 이게 되니까. 우리가 왜 연식이 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긍을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같이 사니까 우리 패밀리잖아요, 이제. 그죠? 연대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전 8대예요. 7대시잖아요. 같은 가족이니.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어떡해. 아시죠? 이거 아시네. 벌써 비둘기처럼 구구대네. 그게 왜요? 응? 잘 받아먹네. 내가 술을 못 먹으니까 소라로 짠 한번 합시다. 아이고, 입주를 환영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어머니. 예. 네. 여기가 저 심포시장이에요. 아. 우와, 시장 좋아. 맞아요. 한 마리. 우와, 오, 진짜 멋있겠다. 시장하면 또 먹거리죠. 로망이 있어요. 진짜. 여기가 그 유명한. 여기가 유명. 와, 맛있겠다. 아, 이거 하나 맛있겠다. 포장해볼까? 맛 한번 볼 수 없나? 이거는 맛. 맛을 못 보지. 아, 그래요? 보여드려야죠. 아, 맛 볼 수 있어요? 하나 맛 봐봐요. 매운 거예요? 서울 촌사람이래가지고. 아, 네, 서울 촌사람이에요. 네. 아, 서울이 촌사람, 촌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저기 괜찮아요? 촌에서 오셨으면 좀 매울지도 모르는데. 안 매운데요? 맛있어요, 네. 먹을만해? 저거 요거 닭강정 먹고 닭소리 한번 내야 돼. 미쳐가지고. 아, 저것도 형님, 안 됩니다. 포켓몬 한번 해줘야지. 오, 어, 저런 거 너무 좋아. 저런 스킨 매우.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포켓몬. 그래도 다 해요. 되게 자상스러워요. 이모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예, 복 받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모.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리 인사 아니고. 어머님, 건강하셨죠? 약간 바보 총각이 고향을 찾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색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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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동네 어머니들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우리 집에 저 이사 왔거든요. 오연아라고 배우. 네, TV에 많이 나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또 홍보까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 예, 예. 네.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반 소비하면 돼요, 안 돼요? 월세에서 3,000. 아우, 예.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해요, 어머님. 넘다. 건강하세요. 네네. 네네. 예, 예. 네, 강아지 많이 키워요, 어머님. 예, 예. 예전에 여기 2층에서 소주 많이 먹었는데. 예, 건강하세요. 팬입니다. 근데 워낙 저 시장에서. 아, 예, 예. 네, 잘 먹을게요. 유명. 예, 예. 아, 인천의 유명인이랑 같이 못 다니겠어요? 네. 다 팬이 너무 많으신데, 팬이? 어렸을 때부터 다 뵀던 분이지. 아, 그래요? 언니, 우리 사장님이 언니한테 선물 준대요. 아니, 선물이요. 아, 선물이요. 여보, 그럼 다 하나씩 하나씩 주섬주섬 챙겨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직접 전해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아, 진짜요? 야, 입주를 환영합니다. 아니, 저희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예, 정연이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잘 되라고. 맞아요, 봉투예요. 봉투에 넣어서 반으로 쪼개주세요. 희철아. 네, 형님. 와, 여기 이거 쓰러지지, 이거. 하나씩만 주세요. 나는 안 매운 거. 여기는 매운 거. 이게 뭐예요? 낙지? 낙지 호롱이. 그리고 만행인들이 이렇게 저 TV에서 저 동거하는 거 봤어요? 네, 봤어요. 저희 집에 오늘 이사 왔거든요. 어떻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가실 것 같아요. 와. 오래?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어울려요. 저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아, 그
근데 이거 뭐 또 청춘이 나오냐 우중충하게 갑자기. 지금 기분 좋은데. 아, 우리는 진짜 청춘이 갔네. 안 갔어요. 왜 자꾸 우리는. 아, 꼭 저렇게 분위기 좋잖아. 청춘이 몇 살 때까지인데. 내가 생각할 때까지.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 아, 그렇지. 오, 저게 정답이죠. 어, 센 주인 와가지고 큰일 났어, 내가. 어. 화는 났는데 입으로는 못 먹겠네. 네, 화는 났지만 먹어서 다 외식을 하는 거야. 어우, 저기서 우와, 그렇게 먹었는데도 실이 보이네. 야, 그래도 야. 먹여줬다. 아니에요. 배불러서 준 거야. 아, 왜 먹이냐고요. 수고하세요.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짓말. 눈 뜨고 거짓말. 그건 맞는 말. 아, 반가워요.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라고. 여기 다 거짓말쟁이밖에 없다. 어떻게 정말 다 잘생겼다라고 소리를 들었어. 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아, 아까 저 청춘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솔직히 저기 청춘 지났잖아. 저는 청춘이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어렸을 때 그 다니던 아~ 어, LP 듣는 데 있어요. 여기가 소고마 83년도 아니야? 오, 나랑 시리즈. 생일이 똑같네. 아, 아 진짜요? 83년생? 아, 83년생. 저 차이는 좋다. 나만큼 웃겼을까요? 아니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게? 아, 좋아요. 너무 좋은데, 나는? 들어가세요. 네. 우와.